내년 5.18 40주기에 방탄소년단을 초청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를 통해 5.18을 세계에 알리자는 취지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 중에는 5.18을 언급한 곡도 있는데요. 이 노래를 듣고 5.18을 공부하거나 광주를 찾아오는 해외 팬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남궁훈 기자입니다. 2015년 방탄소년단이 발표한 앨범 화양연화 파트 2에 수록된 노래 마시티. 멤버들이 고향에 대한 가사를 직접 써서 만든 곡으로 광주 출신인 제이홉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썼습니다. 가사에 나오는 7시는 극우 성향 사이트에서 광주를 비하할 때 쓰는 용어이고 062-518은 광주의 지역번호와 5.18 민주화운동을 의미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또 다른 멤버 슈가는 데뷔 전 518-06이라는 곡을 만들어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리기도 했습니다. 노래를 듣고 5.18에 대해 알아보는 해외 팬들이 생겨났고 일부 팬이 SNS에 올린 광주 민주화운동 설명 게시물은 온라인상으로 수천 명에게 공유됐습니다. 광주에 찾아와 5.18의 역사적 장소를 보고 가는 팬들까지도 생겼습니다. It makes them very special to me because they just the citizen, they're not soldiers, they're not professional soldiers, but they still make this movement. So that's why it makes me feel really respect them.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서 이 5월 18일에 일어난 광주 항쟁에 내년 5.18 40주년에 맞춰 방탄소년단을 초청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5.18의 세계화를 위해 방탄소년단 등 세계적 유명인사를 초청하기로 하고 최근 정부에 예산을 건의했습니다. 세계 속의 5.18, 세계인이 기리는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담은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5.18. 이걸 이제 말해야 된다고 좀 내부적으로는 크게 방향을 잡고 있고 정부에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방탄소년단이라는 강력한 기폭제에 힘입어 세계 속의 민주주의 역사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